마코트 알제이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까지 파괴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데 이게? 정국이가 함께합니다. 아 맛있어. 이게 남준이야. 남준이잖아. 아 이거 아무 냄새 안 나는데? 뭐 음식, 상추, 지미야? 야 내가 봤을 때 마음에 눈떴어 이거는. 기가 세트 중 기가. 기가. 오케이, 다섯 개. 네, 바로 외칠게요.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형들한테. 천국아! 뭐? 타이어! 세옵! 세옵! 자동차, 트리, 슬리퍼. 뭐야, 이거? 지민! 지민! 신호등! 초록색 뭐야? 피자, 트리, 자동차, 타이어. 아니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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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 피자, 타이어, 슬리퍼!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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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초록색이 뭐야? 슬리퍼가 어딨어?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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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뭐야, 누구야? 슬리퍼! 신호등, 피자, 슬리퍼, 타이어, 트리! 신호등이 어딨어? 아, 신호등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가운데. 아니, 나 저 애호박 아니에요? 이게 어째 슬리퍼야? 진영 갑니다. 네, 석진! 축구공! 뭐야? 뭐야 그게? 저 뭐야? 아, 저 축구공! 정국! 축구공! 도자기! 뭐가? 브레이! 도라는 방! 노트북! 비! 노트북이 어디 있어? 노트북, 축구공, 도라는 방, 생지, 그리고 컵! 와... 생지 없는데? 아, 진짜?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뭐예요? 설정할 수 없어. 석진! 뭐야? 책가방! 뭐야 이거? 태양! 쉬어. 책가방, 농구공, 망고, 그리고 지붕, 그리고 뭐, 가방! 지붕 있다고요? 석진! 아, 지민! 석진! 지민! 제이오! 석진이 먼저 있어요. 책가방, 농구공, 망고, 책상! 저 뭐야? 아니, 책상이야 저게? 지붕 아니야 저거? 지민! 지민! 망고, 오렌지, 농구공, 책상, 책가방! 아, 아니야, 토끼 있어. 저거 토끼야, 저거. 토끼 어디 있어요? 흰 색깔 저거. 흰 색깔이 어디 있어? 저 밑에. 산타모자 꽃, 딸기, 토끼, 상자. 네. 토끼 없어. 상자. 아, 토끼 저기 있잖아, 눈. 없어, 토끼. 대본하는 게 뭔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아니, 뭔데? 아니, 너 봐봐, 다 이러고 있다. 야, 들어와, 들어와. 아니, 저 상자. 1초만 다 같이 가까이 가서. 야, 오케이, 들어와. 뭔데? 딸기, 리본, 토끼. 리본. 산타모자. 뭐야, 이거 자기네 딸기. 리본이야, 저 상자 딱 봐, 네모난 거구만. 아니, 야, 다른. 아! 석진! 석진! 산타모자, 딸기, 꽃, 휴지! 광티슈 휴지! 이 뭐야, 하나! 잠깐! 딸기, 산타모자, 두루마리 휴지! 정! 아, 야, 들어와. 자, 잠깐만요. 아, 너무 유리하다, 이쪽인 사람이. 토끼. 정! 곽티슈, 딸기, 산타모자, 꽃. 아니야? 뭐야, 이게 리본 뭐야, 이거? 아니,
세요. 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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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우. 아싸! 보타이, 산타 모자, 딸기, 꽃, 커티슛. 와. 야, 뒤로 와! 야, 뒤로 와, 뒤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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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지 마, 진짜. 자, 자, 이리 와, 나. 딸로 와, 이리 와. 야, 진짜 시작이라고, 이런 거야. 야, 계속 시작해. 진짜, 진짜. 야, 시작으로 이렇게. 야, 진짜 시작. 편집 이렇게 된다고, 10초 후 다 나서. 진짜 시각으로 승부하자. 석진! 볼링핀! 창범! 핸드폰! 내 벨트! 참치! 저게 뭐야? 추가! 추가! 볼링핀, 연필, 가위, 사과, 핸드폰, 고래. 지민! 지민! 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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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연필핀 지민! 청국 지민! 지민! 핸드폰 볼링핀 연필 돋보기 고래 사과 뭐야? 볼링핀 연필 가위 돋보기 핸드폰 고래 사과 아 돋보기 간다 차분하게 하자 얘들아 차분하게 좀 뭐야? 나도 모르겠는데 이건 진짜 다 같이 가서 한번 보고 오자 그래 아니 나 야 이 동그란 게 동그란 게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게 처음 봤어요 방금 제이오 눈사람 리본 이어폰 썰매 썰매 없어 잉어 방금 뭐가 봉투 여기 포기 여기 포기 사무실 봉투 아니 근데 이 동그란 건 뭐예요 그러면 야 네모나게 뭐야 동그란 거 뭐고 밥통 아니에요? 밥통. 별게 아니야? 야. 아 잠시만요 형! 야 너 나와! 혹시 나 혹시나 봐야 될 거 아니야 제이홉 눈사람 붕어빵 이어폰 리본 야구고 야구공이라고요? 아! 이게 야구공 아! 저 야! 비! 아니 이게 비 야구공 맞아요? 맞는 거 같은데? 비! 네. 할게요 네. 눈사람 이어폰 편지 봉투 리본 이게 뭐였지? 아 붕어빵 그리고 나중에 또 말할게요. 뭐야? 자 편지 아야 야 여섯 개까지 알았어. 저도 말. 아 자 편지 봉투가 있다고? 반달 녹화 아니야? 반달 녹화 저거? 야구공? 야구공 이어폰 눈사람 리본 잉어빵 편 봉투 그다음에 마우스. 비 마우스 비 반달 녹화가 눈사람 이어폰 마우스. 근데 이 동그란 것만 알면 마우스 맞아요. 이 동그란 거 알면 그 사람이 이긴 거다. 이어폰, 잉어빵, 리본, 봉투, 마우스, 거울! 네. 눈사람, 리본, 이어폰, 마우스, 한지 봉투, 눈덩이, 붕어빵, 눈사람, 이어폰, 리본, 붕어빵, 편지 봉투, 마우스, 야구공! 눈사람, 이어폰, 붕어빵, 썰매,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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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얘기해. 오케이. 제이홉. 아니 좀 뒤로 훨씬 뒤로 만져. 그래 뒤로 만져. 제이홉. 갑니다. 제이홉. 둘 시작. 눈사람 이어폰 리본 붕어빵 마우스 거울 박스 박스. 그러니까 저게 그 우리가 생각한 그런 게 아닌가 봐. 공만 일단 어떻게 한번 뭔데? 2점 가고 힌트 드릴까요? 추가. 그럼 편집 봉투가 맞나 보네. 이어폰, 눈사람, 리본, 마우스 다 빼고 그냥 거, 이것만 맞춰 그래, 저 동, 그냥 다 필요하고 동그란 거 맞추자 그래 그렇게 해도 그렇게 돼요? 유리랑 비슷한 거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유리랑 비슷한 게 있다 야, 야 크리스탈, 크리스탈 구, 크리스탈 구 제이요 네, 제이요 아, 아, 아 시작 아. 눈사람, 이어폰, 마우스, 리본, 편지 봉투 붕어빵 그리고 식탁 유리 테이블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추가 비비비비비비 눈사람 아. 이어폰 리본 붕어빵 편지 봉투 마우스 그리고 진짜 눈사람 리본 이어폰 마우스 붕어빵 봉투 그릇 진 와 야 이거 진주 아니에요 아, 그릇이야 그릇 아. 컵인 줄 알았는데 3D야 3D 진주 같은데 완전 문제 3점 시작 성공 나무 카메라 잭기럽 오케이 나 보인다 석진 나무 네이클로버 카메라 고양이 안경 고양이 어디 있어 고양이가 망원경 샌드 비 카메라 칠판 안경 네이클로버 나무 고양이 전등 칠판 있어요? 오 칠판 있네 와 대단한데? 역전 간다 역전 미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코리아. 자, 정답. 자. 이번 문제 김밥 속 재료 맞춤입니다.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야, 기회는 다섯 번이에요. 기회가 다섯 번이 있습니다. 김밥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야, 자, 자. 자, 저 여러분. 제 혀에 집중하게 네. 좀만 더 멀어. 제가 내가 재료 확인한 거. 형 확인한 거 해볼게요. 네. 저희 그쪽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 김이랑 밥 빼고 제하고 일곱 개. 일곱 개. 왜? 왜? 이걸 맞추기 어렵지. 그러니까 일곱 개야. 김하고 밥 빼고 맞추면 되는 건가요? 아, 일곱 개 맞아. 김하고 밥 빼고. 잠깐만, 일곱 가지라 했죠? 일곱 가지. 자, 이걸 다 맞추면 진짜 인정입니다. 형, 다 맞추면 김밥집이 어딘지 가르쳐 줄게요. 아니, 보통 김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있잖아요. 보통 뭐가 들어가는지 맞추시면 돼요. 김밥 하면 보통 알잖아요. 그렇죠, 보통 알죠. 그지? 그런 게 있지. 일단 뭐 단무지. 그렇죠. 계란 들어간 거 같고요. 단무지, 계란. 예. 당근. 네. 아, 딱 기본 재료 생각하면 되는데. 갈 색깔이 뭔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군대 아니야? 무엉? 무엉이야? 그게? 계란인지 맛살인지 헷갈려. 정답. 자, 정답. 나열해 주세요. 일곱 개나 하죠. 일곱 가지기 때문에 형이 원하는 것도 일단 다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케이. 호각이야, 호각? 호각. 단무지. 단무지. 당근. 당근. 오이. 맛살. 와, 약간 시금치? 오! 시금치! 계란. 오! 계란! 이거, 아, 그리고 하나 갈 색깔. 나뭇가지. 갈 색깔, 그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갈 색깔 뭐,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자, 10초 드립니다. 10! 9! 미식거루? 8! 7! 6! 5! 뭐, 무언가 그게? 무언! 7개! 6개! 땡! 우엉은 맞는데. 아, 제일 처음에 햄을 얘기를 안 했네. 햄을 이야기했어. 우엉 아니에요, 우엉? 햄을 이야기. 문제 주세요. 이거 비형 찍어주고 문제! 물 A와 B가 있습니다. 여기 뭐 들어갔을까, 이런 건가? 미네랄이 더 많은? 함량이 좀 더 높은 물을 맞추시오. 제주도에서 온 물은 어떤 것인가? 잠깐만. 내가 먼저 한번 먹어볼게. 아니야. 왜냐면 입에 있는 게 이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항상 활동 때마다 그 쌓아놓고 먹은 거 있죠. 야, 이건 어렵네. 그게 이제. 야, 이거 어떻게 맞추고. 근데 난 그 맛 알아. 특징이 조금 있어요. 그치, 물맛 특징이 있어. 자, 일단 물 음기 주고요. 와인처럼. 자, 여기 이거 볼 때는 그냥 반반이에요, 반반. 네. 대형이 딱 찍게 생겼죠? 아, 이유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이유. 어렵죠? 아, 어려워, 진짜 어렵지. 어려워. 야, 어렵지. 내 생각엔 아마 삼띵이랑 아. 자, 이제 가시죠. 물 A가 이제 제주도 물, 물 B가 다른 물? 그냥 다른 물. 강원도? 네. 저는 아리까리한데 이 물이 더 저한테 와다. 야, A가 제주도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제주도를 네.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제주도야. 나야 나. 여기서 도라르방만 났습니까? 나야 나. 아. 어, 진씨 한번 물물리에 한번 테이스팅 해주세요. 근데 혼자 없어요? 혼자 없어요. 혼자 없어요. 비는 정답 바뀌었어. 이미 늦었죠? 이게 A야. 네. 아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똑같은 물맛이니까. 아니야. 전혀 구분하지 못해. B가 제주도에서 왔어. 어, 의견 갈렸어요. 난 A. B가 제주도에서 왔어. 난 A. 나도 B로 갈게요. 난 A. 자, 정답은요? 난 A. 와, 대박! 와, 형! 와, 형, 포크 들어야 될 것 같아.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를 맞추세요, 이런 거 아니야? 미국산 소와 우리나라 소를 브리엣 쓰는 거 아니야? 와, 자, 문제! 어렵다. 나왔습니다. 샌드위치 속 재료 맞추기. 이거는 별로 안. 아, 근데 안 어려워. 쉽다, 이거 진짜. 아, 내가 샌드위치를 안 좋아해. 오케이, 자, 그럼 가짓수를 안 주겠습니다. 아니, 안 좋아한다니까. 가짓수를 안 주겠습니다. 아니, 안 좋아하는 거랑 그 먹어봐서 맞출 수 있는 거랑 그냥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 이건 진짜 쉬운데? 와, 야, 근데 제주도 정확하게 맞추셔야 됩니다. 진짜 여기서 배 채우고 가겠네. 야, 이거 정확히 맞추면 진짜 대단한 거야. 진영, 근데 왜 밑부분부터 드세요? 어이구, 먹어야겠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땡! 틀렸습니다. 네, 정답은 빵과 와, 다섯 가지야, 여섯 가지야? 다섯 가지. 그러니까 맞출 수 있어요, 이거 맞추려면 솔직히. 네. 그래, 양상추, 햄, 치즈, 어? 계란, 어? 토마토. 오! 오! 정답은? 정답? 정답. 정답. 다시 합니다. 다 깔던 걸로. 응.
아까 했던 걸로. 땡. 왜? 치즈가 어디 있어요? 베이컨을 그리고 만들었다고요? 햄이 아니라 베이컨이랑 닭가슴살이에요. 아, 그렇네. 네. 왜 이거 어떻게 주냐? 직수번. 그렇지. 아, 아 이건 앞을 보면 딱 알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좀 쉬운데. 야, 나 숟가락. 이거 진짜 아니야. 그 알지? 직수밥이 더 맛있는 거. 자, 일단 밥 A입니다. 야, 이건 좀 힘들겠지. 이것도 힘들어. 아니, 쉬울 것 같아. 이걸 난 이게 직수밥을 많이 제대로 봤어. 아니, 이게 전기밥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 어떻게 양껏 퍼줘요? 아니, 아니 양껏 퍼줘. 양껏 퍼줬는데. 자, 밥 A입니다. 밥 A.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아 이게 식으면 공간이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식으면 어려워. 네. 뜨거울 땐 전자레인지 향이 있는데 전자레인지 향이 있는데 전자레인지 많이 있어요 약간 막 갑돌리. 이게 A예요. 이게 A입니다. 이게 A예요. A B B 감사합니다. 물 좀 줘. 물 대단한 미식가. 뚜껑 과연 민수가 그는 진정한 자취인이었던지. 양껏 퍼졌다 진짜. 밥이 네 옷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거 되게 이거 되게 쌀 같아요. 이거 지금 인간 쌀 같아. 고민 중. 고민 중입니다. 중간 퍼. 확실히 두 개 차이가 있어. 다시 A. A. 다시 A. 다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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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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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그래, 그렇지. 형 다 먹어야 돼. 정답. 야, 뭐가 돼? A 직수밥. A 직수밥. A가 직수밥, B가 일반 밥솥으로 한 밥이라고 한 밥. 안 바꾸겠습니까? 안 바꿉니다. 안 바꿔. A가 직수밥, 과연? 와, 야. 대박. 대박. 진짜 틀렸어. 맞네, 완전 틀렸네. 야, 옷은 바벨 같이 해놔가지고, 야. 와, 50%인데 그걸 틀렸네요, 형. 축하드려요. 틀렸습니다. 와 대박이다. 네. 자 탄산수 A, 탄산수 B, 탄산수 C가 있습니다. 탄산수의 종류를 구분하십니다. A부터 갑니다. 쉽지. 이거? 쉽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 시각을 가리면. 맛을 하나만 느끼는 건 쉬워. 아 이거 쉽지 않을걸요? 방금 거 A였고요. 제가 볼 때는 라임 레몬이 좀 가리기 힘들지 않나? 라임 레몬은 어려워. 방금 B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워. 저도 다 먹어봤지만 자몽은 그나마 그 향이 좀 있어요. 자몽 향이 맞아요. 맞아. 라임 레몬 자몽 셋 다 정확히 비슷하게 제가 자몽 향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라임 레몬 자몽. 와. 라임 레몬 자몽.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와 한 방이네. 자 문제 드립니다. 뭔데? 문제 A와 B 있습니다. 뭔데요? 뭐가 A고 뭐가 B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뭔데요 그게? 이게 뭔지 맞추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두 가지 중 네. 뭐가 깔라만시고 난 못 맞춰. 난 못 맞춰. 깔라만시. 나 A입니다. 자 A입니다. 먹는 맛있는 거예요? 어 A입니다. 컵이에요. 아 집이에요? A야 이게? A입니다. 그냥 마시는 겁니다. 자 이게 A입니다. 아니야. A입니다. 이거보다 안 될 것 같아. A입니다. 이게 A예요? 네. 네. 내가 레몬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어. 정답은? A 깔라맛이 B 레몬. 정답. 와. 자 이제 바꿀 기회도 드릴게요. 지민이 틀리면 마이너스 2점 이런 거. 특별히 바꿀 기회도 드릴게요. 오케이 콜. 지민이 형 뭐 할 건데? 등산 마중까지 갑시다. 아. 어? 산 앞에 등산. 오야 등산 마중 괜찮아. 등산 하는 게 아니라 등산 입구까지만 갔다가 나 오면 되는 거예요. 등산 가자 도시락 따기와 아니면 도시락 장난치는 거 안 돼요. 그냥 제대로 진짜 제대로 써줘야지. 햄 하트 막 이런 거 도시락. 마중 가면 애들 놀릴 수 있어. 그러면 제가 문제 보고 결정해도 돼요? 안 되죠. 안 됐어. 그럼 저도 하는 이유가 없죠. 그래? 도시락과 마중. 인생은 걸어보는 거야. 마중은 펴보기 전에 아무도 모른다고요. 가봅시다. 도시락! 오케이. 진짜로? 내가 꼭 맞출게. 지민이가 못 맞추면? 지민이가 지는 거야. 지민이가 꼬딩이죠. 지민이가 탈수인 거야, 다음. 제발, 문제 제발.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 이거 망했네. 망했어요. 아니야. 올리고당이랑. 어, 올리고당. 야, 더 어렵다. 쉽지. 자, A입니다. 그럴 것 같은데? A. 그래? A입니다, 이게 A예요. 크게 들어갑니다. 쭉 넣으세요. 어, 맛있겠다. 야, 나는 밥 한 숟가락 먹여놓고 여기야. 슈가 손으로 희생해서
가능해요?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 것 같은데? 나 진짜 모르겠어요. 50% 올리고 난 거 뿌리죠? 정답. 확신했어요? 네. 과연 자 진영이 도시락을 네. 쌀지 안 쌀지? 그제 A 뭐 B 뭐 A 꿀 B 올리고당 그러니까 A가 처음 먹었던 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헷갈리면 안 되는 게 A가 네. 처음 먹었던 거냐고 네? B가 뭐예요? B가 올리고당 그쵸 A가 꿀 그쵸 그렇게 할까요?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안 바꿉니다 안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꿉니다 자 그대로 진짜죠? 갑니다 진짜죠? 벗으면 안 바꿔도 되는 거잖아요 어 오 진짜? 진짜? 오 탈도 쓰고 그만 탈도 쓰고 도시락도 만들고 야 맛있는 거 같아 어제 팔 근데 야 우리 밥 생겼다 야 갑자기. 생겼어 자 오늘 반려나 방탄 5감 특집 아 정말 이 여러 가지 감들의 소중함을 일깨움과 동시에 또 우리 진영에게는 낮은 확률에 내기를 하지 마라 소중한 경험과 함께 저희와 저와 태영이에게는 소중한 도시락을 안겨준 그런 공복으로 가면 위험하니까 네 아 정말 이 멤버들한테 감사함을 전하면서 자 앞으로도 한번 다양하게 5감을 발달시켜 봅시다 네 여러분 달라요 방탄의 키스입니다 안녕 안녕 선물은 뭘까요 선물은 뭘까요 채널 플레이가 공개됩니다 야 5감 우리가 야 우리가 야 알조심 특집 사람은 말을 조심하자 야 준비됐어? 안녕하세요 아 가야죠 지금 그래도 안 뜨는 건 봐야지 자 와 빨리 가자 이 아차산을 왜 아차산을 선택한지 알아요 태형씨? 당연히 그 데뷔 전에 저희가 그래 그것 때문이에요 그것만 안 했으면 저도 일출등사 얘기 안 했으면 안 했을 것 같아 어쩌다가 셋이 아차산을 갔냐 그때? 그때 저희 셋이 난 너무 특이하다고 생각해서 갑자기 산을 갔다 온 거야 그때 저희 셋이 마음이 똘똘 뭉쳤을 때 근데 제가 원래 네. 제가 안 걸렸을 때도 네. 같이 오려고 했었어요 진짜 같이 사진 찍으러 가자고 그냥 일출 한번 저도 같이 갈까요 그냥? 이렇게 힘들어 또 정상까지 올라가면 제 짜릿함이 있는 거야 아 그러게 우리 진영이 또 봤어요? 하는 거 요리하는 거? 네 저 소리 때문에 깼어 좀 감동만이라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에 관한 우리 멤버 BRM을 위해 도시락 싸기를 시작합니다 굉장히 맛있는 걸 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설거지만 하고 계십니다 나도 모르는 수건이 있었네 나도 멋있게 수건 뿌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낮이나 아 나도 멋있게 수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 내 옷으로 다 들어가 고기에 양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재우는 기본 방법은 간설, 파마, 참깨, 후라고 간장, 설탕, 파, 마늘, 참깨, 후추 후추가 여기 있고 간장이 없네 예상치 못한 간장의 난관에 놓였습니다 다진 마늘 그래 얘들아 마늘은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라. 너무 많나? 간장 대신 소금으로 간을 대신하겠습니다. 고기를. 아 좋아요. 아 이런 소리 좋아요. 고기 굽는 소리가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중국인 요리에 차라. 하면서 간을 보지 않는다. 떡국떡을 미리 불려놨어요. 됐는데 요리를 한 지 오래돼서 까먹었습니다. 자, 계란을 나눕니다. 흰자 노른자 먹지 마세요. 고명이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 밥이랑 같은 밥 먹는 거 아니죠? 아니요. 내 밥 구명도 이렇게 신경 안 쓰는데. 감동이다 진짜. 이게 바로 감동란이란다 남준아. 좀 웃어주지 않겠니? 경찰. 한 시간 전부터 이러고 있어. 아하. 후기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 먹지 마시는 떡국이 완성이 되었고. 이것을 저희 매니저님께 무사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밥 맛있게 먹고 새해 일출 보고 꼭 좋은 소원도 빌고 행복하게 다녀오렴. 형은 이만 졸려서 자야겠다. 저희 드디어 정상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정상의 가림 뭐였더라? 정상 한 줄이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안녕하세요. 박학장님. 여러분! 서울입니다. 저는 이렇게 애매한 시간대가 너무 좋아요. 분수령을 할 때 그때 하늘이 색깔이 엄청 많잖아. 서울이 이렇게 조용하다니. 뭐라고 하시는지. 으이야. 새로운 아침을 시작한다는 뜻이죠. 여기? 아우 진영이 또 진짜 너 벌칙 걸렸다고 솔직히 대충 싸줄 법도 한데 진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완전 기분 난다. 진영 고마워요. 진영 감사합니다. 진영이 자기 먹을 밥도 이렇게 안 싼다 그랬는데 이런 거 만들까요? 와, 진짜 맛있다. 오, 저기. 아침 산책을 나가는구나. 자들도 피곤하대. 근데 원래 해 뜨면 소원 빌어야 되는데. 아 맞다, 나 작년 이맘쯤에 친구랑 평양리에서 밤기차 타고 정동진으로 일출 보러 갔었어. 뭐라고요? 여기서 다 떴네. 자 우리 달려왕태 시청자분께 인사하면서 마칠게요. 아니 여러분 비록 저희는 벌칙으로 이곳에 와 있지만 전혀 벌칙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고 되게 좋아요. 작년보다 좀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해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아이들. 저희는 달려갈 방탄을 계속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달려라 방탄! 안녕!